예, 장준주 작가입니다. 요즘에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뭐 남녀 뭐 여기저기서 그 호신용품을 많이 그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칼럼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또 호신용품을 찾고 있다. 강력범죄 사건 직후마다 되풀이되는 그 현상이다.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21일부터 일주일간 그 호신용품이 네이버 쇼핑의 트렌드 전체 그 1위이고, 호신용 그 스프레이, 또 전기 충전기, 또 3단 복리 그 뒤를 또 이었다고 한다. 대낮에 그 신림동 그 길거리에서 그 건장한 그 20, 30대 남성이 무차별 희생을 당한 이후에 남성들의 관심이 특히 급증했다고 한다. 운만 나쁘면 나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호신용품을 사게 하는 그 실체가 된다. 전문가들은 위급 상황이 오면 반드시 그뭐 제압을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을 한다.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 활용하기가 어려운 3단봉이나 전기구 충격기보다는 2에서 5만 원대에 많이 팔리는 호신용 스프레이가 더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. 캡사이신 또뭐 고추냉이 등을 담은 체류액을 상대방의 그 얼굴에 이렇게 분사하면은 순간적으로 시야를 그 마비시켜서 시간을 벌수 있다. 다만 평소 분사가 제대로 되는지 또 확인하는 것도 또 필수다. 이런 스프레이는 어디 그 밀림에서 뭐 이런 그 곰이나 뭐 야생 동물을 만났을 때 스프레이를 뿌려서 제압하는 거나 요즘에 우리가 스프레이를 사가지고 그 가해자 범인에게 얼굴에다가 뿌리는 거나 똑같은 격입니다. 저 경찰 기자였던 2011년 6월 서울 강진구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그 취재를 계기로 이 가방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놓고 다닌 적이 있는데 한참 뒤 꺼내 보니까는 입구가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는 굳어 있었다. 불의의 비극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 시민들의 자구책이 또 퍼진 일은 그 전에도 또 있었다. 5월 31일 북한 도발에 따른 서울시 경보 오발령 뒤에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때 생존 가방 풍기가 빚어졌다. 전쟁 등 대규모 재앙에 대비해서 생전에 꼭 필요한 비상 대피용품을 미리 꾸려두는 게 생존 가방이다. 영어로는 복 아웃백이나 고우백. 국내에서는 72시간 가방 또 아니면은 또 생존 배낭 등으로 이렇게 부르는데. 거기에는 이제 식수와 비상식량을 비롯해가지고 담요, 또 의약품, 안전장비, 후레쉬 등이 담겨 있다. 당시 맘카페 등에는 조난용 담배, 담요 재고가 없다. 또 북한이 언제 또 발사할지 모르는데 생존 가방 물품 리스트를 좀 봐달라는 글이 아주 그냥 뭐 세도했다. 범죄와 전쟁에 대비하는 시민 의식을 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. 하지만 생존 가방에 이어 이제는 호신용품까지 유행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절대 오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을 연달아 대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씁쓸하게 이렇게 느껴진다. 호신과 생존, 그 우려에서 좀더 자유로운 그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욕심일까요?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치안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치안 안전률 1위가 이제 무너질까봐 이제 걱정이 됩니다. 이러한 그 급작스러운 사건,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.